감사합니다. 윤희로 보이자 말 거니까 미리 이동해 주세요. 네. 자, 윤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 네, 황보 씨. 정민. 잘생겼어요.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준비된 구청장 후보 누구입니까? 윤일현, 윤일현, 윤일현. 감사합니다. 윤일현 후보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이번 검정구청장 보궐선거 기호2번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윤일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검정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16일은 검정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10월 16일날 보궐선거가 끝나면 10월 17일부터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분이 검정구청장 업무를 바로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야당 후보 두 분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윤일현은 자신 있습니다. 윤일현, 윤일현, 윤일현. 저는 검정구에서 검정초등학교부터 부산대학교까지 초, 중, 고, 대학을 검정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검정구의회 재선의원, 검정구의회 의장,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 등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윤일현 내쳐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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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후보들이 훌륭하다고 하지만 금정구 곳곳을 알고 금정구의 역사를 몸으로 느낀 후보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다가오는 10월 17일부터 구청장 업무를 바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이 행정을 모르는 분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구청장이 되면은 구청장 업무 1년 18개월 동안에 배운다고 적어도 6개월은 보내야 됩니다. 일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윤일현이 10월 17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구청장이 된다면 바로 금정구의 발전과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축구장 구청장 윤일현입니다. 윤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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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현.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과 야당이 사활을 건 싸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선봉장으로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 금정구를 지키고 우리 부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금정구의 자존심을 윤일현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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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현.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우리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오셨습니다. 성함이? 김덕자. 김덕자 어머니이십니다. 83세.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근데 꼭 좀 실수를 좀 똑바로 해주소. 기사님이 억수로 번호를 칩니다. 그러면 네. 들어가고 들어서 부르고 해야 해서. 그런데 우리 여기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지방이 침례병원을 아니 문을 해야 됩니다. 건설하고 한동훈님한테 꼭 부탁합니다. 죽기 전에 저 죽기 전에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30년은 더 사실 것 같지만 저희가 반드시 침례병원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윤일현, 윤일현, 윤일현. 여러분, 우리 정부가 3년 나왔습니다. 이거 3년 내에 해내려면 누가 금정구청이 구청장이 돼야 되겠습니까? 윤일현, 윤일현! 윤일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동훈! 윤일현! 한동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금정의 주민들이시죠?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2006년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저는 2007년, 8년 그때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때 금정산성 많이 갔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술을 못 먹지만, 막걸리를 못 먹지만 거기서 파전을 많이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부산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그러고 싶어하는 거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2006년에 바로 우리 윤일현은 금정에서 시의원으로서 금정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의원이었습니다. 그 구의원으로서 2010년에 한 번 더 재선됐죠. 구의회 의장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로 진출해서 역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이익을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굽니까? 2006년 20년 전부터 오늘이 정치 생활의 모든 것을 금정을 위해서 바친 윤이라니까. 윤일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앙정치의 문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망나가는 행태를 마구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선거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보이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보증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 모두 중에서 긍정을 위해서 가장 잘 봉사하고 가장 큰 실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윤일현 뿐입니다. 윤일현. 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또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게 먹히는 곳이 있고 먹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정은 그런 잔기술이 먹히는 곳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금정구청장은 우리의 수건 사업을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윤일현이고 우리는 시장,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을 보유한 금정 구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심리병원 정상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윤일현을 사랑하고 금정부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투표장에 가주셔야 합니다. 투표장에 가주시면 금정이 발전합니다. 긍정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뛸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한 분씩만 더 설득해 주십시오. 한 분씩만 더 이번 선거에서 투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잘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금정구가 어떤 현재를 원하고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를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그 다음은 제가 윤일현이, 백종원이, 박수영이 나머지는 다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적 미래가 있고 청년의 희망이 있고 노인의 편안한 금정구를 윤일현이 만들겠습니다. 금정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구청장은 누구입니까? 윤일현입니다. 외쳐주십시오. 윤일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